광고부터 개인 작업 또뭐 뮤직비디오 그리고 여튼 여러 가지 제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이었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할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제 일이 재미를 추구하고 뭐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막 여행 다니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어떤 화려한 광고 영상도 만들고 뭐 설치 작업, 건물에다가 하는 그래픽 작업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테드가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초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세 가지를 다 이렇게 잘 활용해서 살고 있는 젊은인 것 같아서인데요. 다른 지사님들보다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젊진 않아요. 제가 서른 하나인데요. 동안이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또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먼 훗날이 됐든 우리는 동시대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기서 뭐가 진리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게좀 부담스럽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고 제 작업들을 보여드리면서 느껴가셨으면 좋겠는 건뭐 분야가 좀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분야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누가 물어봐도 되게 행복하고 재밌게 작업하고 뭐 돈도 벌고 뭐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나의 디자인이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슉슉슉 되는지를 봅시다. 일단 조명 이렇게 일단 처음으로 보실 작업은 작년 초에 했던 작업 같아요. 매직 키친이라고 생활에 관한 전혀 새로운 컨셉, 독일 매제. 네, 이렇게 짧은 CF인데 이 작업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되게 한 3년 전, 2년 전 대학 시절에 살던 자취방이에요. 남루한 그런 방이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저한테 남루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영상 공부하고 디자인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남루한 공간에 어떤 장난을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보시면 이 스크린에 쏟아지고 있는 저런 프로젝터 있죠. 저런 것과 동일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저의 남루한 방에 이런 장난을 쳐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프리젠테이션이 나가는 영상 화면을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우리 가구들 별볼일 없는 그냥 민자 가구들에 색을 입히고 뭐 어떤 모양을 뭐큰 철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난을 쳤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제 광고주 눈에 띄어서 어떻게 좀더큰 자본의 힘도 얻고 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해볼 수 없었던 스케일의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그런 부엌 가구였나? 하여튼 그런 광고로 발전이 돼서 되게 재밌게 해봤어요. 이렇게 실내를 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바꾸는 약간 뭐지?
여러분들이 영상 하면 떠오르는 건 항상 프레임 안에 있거든요. 모니터나 네모 안에. 근데 어떤 기술의 힘, 자본의 힘을 빌어 제 영상은 가구 위에 올라졌다가 그게 또 더 영역이 확장돼서 아까 그런 세트장에 가서 또 새로운 감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런 작업을 했더니 갑자기 신시네라고 로봇 태권브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있던 소문일 거예요. 뭐 국회의사당 뚜껑 남산타워에서 전파를 쏘면 국회의사당 뚜껑을 열고 태권브이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 띡띡하고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 플러스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기술로 진짜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아까와 똑같은 방식의 이런 빔 프로젝터 12대를 이용해서 저런 착시? 착시라고 해야 되나요? 국회의사당의 기지로도 변신하고 이거 합성이 아니라 실제 장면을 찍은 거예요. 회사장 안에 태권브이가 잠들어 있음을 암시해주며 저희의 추억을 이렇게 긁어주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보상이 컸던 작업이었고 그 이제부터는 좀 소소한 작업 또 계속 작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MLB라고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광고예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 뉴욕에 가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전자여권 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출국 하루 전날 제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난리가 났죠. 광고주들은 뭐 아 뭐냐고 당신 뭐 이렇게 되고 찍어야 될 감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미 그쪽에 진행은 다 된 상태고 그래서 그쪽 에이전시 쪽에 그냥 감각 있어 보이는 친구한테 캠코더로 어떻게 찍어달라 했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TV에서 봐오는 세련된 이미지로 가공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아마추어스러운 푸티지가 온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계약은 한 거니까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동영상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아니면 글자가 많은 그림이 많은 웹사이트들 드래그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막 오류가 날 때가 있죠. 막 지지직 동영상도 막 깨져. 근데 그런 현상이 되게 회화적으로 보였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그쵸 무슨 고흐의 이런 붓터치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주장입니다만
뭐 아무튼 이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의 오류를 역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못나게 찍혀온 푸티지를 일부러 오류를 내서 충돌을 만들고 또 막 색을 서로 엇갈리게 하고 프레임끼리 충돌을 시켜서 이런 에러가 났을 때의 장면들을 이용해서 어떤 좀 새로운 회화적인 효과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히 보시면 교묘하게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상업적인 광고의 어떤 디스토션, 그런 왜곡, 오류들을 이용해서 컨펌이 됐다는 거, 그리고 좀 뭐 아무튼 이것도 어쨌든 저의 색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책이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피아니스트 이진욱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형의 곡 중에 월버스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되게 뮤직비디오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목이 5월버스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에 이렇게 기대서 차창을 보면서 이제 버스가 슉 가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창 밖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상념해졌습니다. 뭐 옛날 추억들 뭐 그죠? 놀러 갔어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죠. 한동안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라는 생각은 아예 이미 까먹은 지 오래고 그러다가 제가 내려야 될 그 정류장에 방송이 나오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나죠. 현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까 아, 이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대로 옮겼어요. 제가 런던에 가서 버스를 타고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저의 색을 입혀서 여러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작업인데 혹시 삐삐밴드의 이은정 씨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이라는 그룹으로 네, 복귀한 지 꽤 돼서 하여튼 그 이이라는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첫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획할 당시에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뮤직비디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이 되어야 했고 또 우린 돈도 없었고 또 뭐 아무튼 그런 거에 식상한 처였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놀릴 수 있을까? 착각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완전 옛날로 말로만 보고가 아니라 진짜 옛날로 착각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제가 촬영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촬영을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기종으로 평가받던 FHD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월미도에 가고 옷도 완전 촌스럽게 입고 뭐 스타일링부터 해서 다 촌스럽게 하고 찍었는데 FHD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저히 옛날 느낌이 나지 않고 옛날 흉내를 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나는 나한테 야 이게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되게 또 고민을 했죠. 아 어떡하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VHS 테이프예요. 이것도 우리 어린 시절에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인데 제가 만화 영화를 녹화해 놓으면 저희 형이 그 위에다가 레슬링 같은 걸 치고 또 뭐 그러면 우리 또 큰 형이 또 뭐 가요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다시 만화 영화를 녹화하면 만화 영화는 화질이 엄청 안 좋아요. 그 알고 계시죠?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편집이 완성된 아까 그 뮤직비디오를 VHS 테이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덧붙여 복사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깨끗했던 화질이 완전히 그 비디오를 켜놓은 채로 촬영을 또 해서 옆쪽에 보시면 막 재생, 뭐 리와인드 이런 표시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TV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TV를 쳤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 피드백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 의미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냉철하기로 소문난 DC 인사이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작업들인데요. 크리에이티브스 프로젝트라고 인텔이랑 미국 아이스 매거진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작년에 1회였고 올해 이제 2회 런칭이 되는데 각국의 7개국에서 한 10명 정도씩 아티스트들을 선정을 해서 세계 투어를 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테드랑 되게 비슷한 개념의 행사들인데요. 이제는 제 작업물이 약간은 관객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객이 의자에 앉으면 관객의 눈, 코, 입을 떼내서 또 다른 그 관객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거는 빈 화분에 물을 넣으면 뭐 우리는 판상은 좋아하는데 판각은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관객들이 자기들 스스로 삼각제를 만드는 그런 네, 식물을 키우는 그래서 이 유리방 안에 들어가면 좋다고들 막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
됐고 또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최근 작업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펀치 남자들의 그런 강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냥 술 먹고들 많이 하시죠. 펀치 기계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남동에서 뭐 빈집 프로젝트인가 해서 전시 제의를 받아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주관하는 곳하고 저희하고 어떤 그런 서로마다 입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쪽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에 제가 불만을 가졌고 근데 저희 전시자는 작가는 관객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시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최 측을 놀려줄까 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놀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 펀치 기계를 영상하고 연동을 해서 저 건물에다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에다가 저렇게 그들의 로고를 크게 박아줬어요. 그럼 그들은 와서 와 최영석 작가님 뭐 저희 로고 저렇게 멋있게 박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데 실제로는 이제 관객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신나게 박사를 약하게 치면 그냥 뭐 저렇게 되고 치는 강도에 따라 가장 세게 쳤을 때는 우리들의 얼굴이 나와서 관객들에게 즐겁게 인사를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막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동영상 내리라고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오네요. 이거는 이것도 제 학창 시절부터 쭉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예요. VAJP라고 비주얼 아트 짤 퍼포먼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비주얼 뭐 아트라고 불리기는 아직 부끄럽나 그러한 비주얼 아트와 퍼포먼스가 결합돼서 새로운 어떤 공연 문화. 저희는 진짜 모니터 앞에서만 작업하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뭐 예! 예! 하고 뭐 이런 피드백을 격렬하게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뭐 동료들을 같이 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제 아트워크하고 그들의 뭐 뮤지션, 기타리스트, 뭐 비보이, 스트릿댄서, 재즈댄서, 피아니스트 등과 합작으로 같이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서 매년 해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논현동 플래툰에서 열렸었고요. 사람도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조그맣게 아까 내 방에서 시작했던 그런 장난처럼 이것도 학교에서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던 행위였는데 이제는 점점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기업 스폰도 들어오고 또 관심을 가지는 퍼포먼들도 많아져서 좀 더 이렇게 재밌게 기획을 하고 점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셨던 작업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내 디자인의 기반에 테크놀로지가 얹어져서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저런 공연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제 시작은 디자이너였지만 뭐 그래도 저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소비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재밌어 해주는 거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라기보다는 뭐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연예인이 될 수는 없으니 저의 작업들로 여러분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고 또 같이 그런 긍정적인 재밌는 그런 것들 감성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성실히 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작업으로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자기 개발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